사진 찍는 느낌인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팬 여러분들과 기자분들께도 만세. 어, 밑도 끝도 없이. 자, 뭐 이런 극본이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최고의 극본. 김혜준씨께서 이 출연진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또 중앙과 왼쪽도 차례대로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많은 출연진분들 계십니다. 네, 쪽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볼게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왼쪽 11시 방향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죠. 좀비들은 파이팅 안 외쳐주시는 게 그림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비들은 그냥 좀비 느낌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족사진 찍는 느낌인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석 선배님 배원과 영준의 딸 주리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오늘 이 제작 보고회가 처음이시죠? 어떠세요? 떨리진 않으세요? 혜준 씨? 너무 떨리고요. 너무 많이 떨립니다. 밖에서 버스 타려고 뭐, 버스 타려고?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받고 버스에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몇 정거장을요? 아, 강남구청에서 저기 서대문구까지. 꽤 긴 시간을. 네, 한 시간 내려서 이제 울면서. 네, 엄마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외식하자고. 뭐 먹었어요? 돼지갈비. 돼지갈비를 먹었대요. 그냥 오디션 합격해서. 제가 먹으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제가 듣기만 해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전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국모가 되고 그다음에 조선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중전 역할을 맡았는데요. 시즌2에서는 핏줄과 왕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버지인 조학주마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음모들을 꾸밀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떡밥 다 회수. 누가 죽을까? 누가 죽을까? 기다린 보람. 우리가 왔다. 나는 사느냐? 나는 죽었나? 맞아. 너무 해버렸어. 포지션. 자, 지금 일곱 번째라. 김은희 만세. 밑도 끝도 없이. 자, 김우랑 만세.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극본이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최고의 극본이다라는 지금 찬사를 쏟은 거죠.